예, 오늘 보실 제품은 댓글에서 나온 닌자고 미니 피규어. 2014년 최신형 닌자고라고 되어 있는데 콜입니다. 뭐 돌의 닌자죠. 뭐 규율과 책임성이 투철하고 강인하며 계획성이 뛰어난 피곤한 스타일입니다. 예, 뭐 리더 뭐 하고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걸 한번 껴보려고. 이게 무기가 껴질려나? 안 껴질 것 같은데 한번 우선 급한 대로 있는 거 한번 끼내봤습니다. 자, 간만에 만져보는 닌자고네요. 요즘은 별로 방송도 안 하고 안 보는 것 같고 조카도 그래서 그런지 별로 안 찾더라고요. 예. 콜 카드가 한 장 들어 있고요. 예. 닌자, 닌자. 아우, 비교는 아주 간단 심플합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었어요. 데쿨 건데 어떡하나.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임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임은 아니겠죠? 제가 또 잘 몰라서 또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프린팅 잘 되어 있고요. 얼굴 쪽은, 얼굴은 뒤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. 되어 있고 머리 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? 닌자고 무기 꼈어. 여기다 하나 이렇게 껴주시고 앞쪽에 껴주시고 위쪽에 껴주시고. 이거는 근데 닌자고보다 더 익숙한 게 저번에 했던 그 뭐야 슈퍼마리오 피규어에서 자꾸 이게 들어있어서 그게 더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. 네. 자, 무기는 어떻게 끼울까요?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. 손에다가 끼시면 되겠죠. 뭐야, 왜 안 들어가? 이쪽으로 끼우는 게 아닌가? 뭐야, 어떻게 끼우는 거죠? 손에 그냥 집는 건가? 아, 이쪽을 잡으라고. 근데 여긴 잡을 데가 없잖아요. 어떻게 할까요? 아하, 이게 있구나. 이런 무식한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, 목도 안 끼워서 또 혼날 뻔 했겠다. 마스크! 네, 이렇게 복면을 써 주셔야. 멋있게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자, 자 끼우시면 되고 좀 뒤로 가자. 뒤로 가야 멋있겠다. 하고 뭐 칼 박아 두시고 창 박아 두시면 완성입니다. 이게 좀 되게 멋있게 안 뜨나? 이렇게만 하면 되죠. 무기는 나중에 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꿀 거라서 그런지 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간만에 만져보는 피규어, 저기 뭐야. 오, 이렇게 끼니까 되겠네. 예, 닌자고 피규어였습니다. 2,000원짜리고요. 문방구에서 구입하시면 되는데, 보시면 저 닌자고도 제일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닌자고도 끝내고 뭐 딴 거 나올려나? 참고하셨어. 이쁘게 생겼는데, 이 무기도 멋있죠. 예, 이것도 대꿀에서 나온 겁니다. 데쿨에서 나온 닌자 무기인데요. 아마 안 맞을 것 같습니다. 좀 굵기가 굵죠? 혹시나 싶어서 맞으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꺼내봤는데 안 맞을 것 같네요. 하여튼 참고하셨어. 닌자고 좋아하시는 분들 데쿨까지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저번에 그 레드에서 나온 거 부스터 팩 해가지고 그것도 아직 하나도 개봉을 안 했네요. 앞으로 조만간 빨리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